간단한 스텝 정도 혹시 되나요? 아, 춤. 벽에 기대서 딱 이렇게 쓱 뒤에서 자, 한번 봐주고 아까 어깨 정도 타주고 약간 죄송한데 어디 불편하세요? 아닙니다. 자, 미인의 Y랭킹 챌린지. 오늘 Y랭킹 챌린지를 진행할 곳은요, 20대라면 놀 때 안 갈 수 없는 바로 이거, 바로 홍대입니다. 와, 야! 오늘 얘기할 주제, 방금 말했잖아요, 바로 놀이문화입니다. 야, 어떤 또 놀이문화들을 20대 분들은 즐기고 있을지. 자, 첫 번째는요, 클럽이나 헌팅보차에서 텐션업 패버리기. 두 번째, 팝업스토어에서 인생샷 건지기. 세 번째, 새벽까지 술 진탕 마시고 해장국까지 마셔버리기. 네 번째, 나를 위한 선물을 준다. 쇼핑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틱톡이나 릴스 같은 쇼츠 찍기입니다. 오늘 Y 친구들은 어떤 놀이문화를 즐길지 제가 지금 만나서 한번 토크를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아, 이쪽 골목으로. 네. 아, 뭔가 진짜 제대로 좀 놀러온 분들이 좀 컨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이 있다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또 예전에 전 여자친구 덕분에 클럽 경험을 오. 그때 또 생각이 나고, 마침 저기 있는 또 클럽이 예전에 갔었던 클럽. 아이고. 아, 따라오세요. 아, 혹시 인터뷰. 아, 너무 세게 지나가셔서. 아, 친구분이시죠? 아, 인터뷰 괜찮으세요? 자기소개 좀 가능할까요? 저 20살이고요. 그냥 춤추고 있습니다. 저도 20살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 전공이세요?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춤추러 오신 건가요? 아니요, 놀러. 놀 때 춤추지 않나요? 오늘은 그냥 여자놀이 하는 날. 여자 여자놀이는 뭔가 옷 거꾸로 입고. 옷을 거꾸로 입는다고요? 거꾸 꾸안꾸안. 아, 여자분들끼리. 네. 아, 20살 된지 이제 뭐 한 9개월? 이 9개월간 놀았을 때 가장 재밌었다 이런 좀 그 기억 있으세요? 논 기억이 없. 뭐야, 오늘 처음 놀아?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네. 아, 그냥 맨날 수다 떨고. 아, 오늘도 수다만 떠나요? 오늘은 술을 먹죠. 아, 술 먹고 끝? 끝. 아, 몇 시쯤 오늘 들어갈 생각인데요? 막차 타고 들어갈 생각에. 지금 몇 명 더 옵니까? 세 명. 세 명은 지금 이거 촬영한다는 사실 꿈에도 모르겠죠? 방금 들어갔어요. 아, 여기에요? 아, 여기에요? 자, 어찌됐든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뭐하고 노는지 하나라도 맞춰주시면 경품을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탈까요? 헌팅. 헌팅. 당해봤죠? 경험담 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없어요. 본인은요? 술 마시기 놀기? 좀 더 디테일하게. 헌팅하면서 술 마시기. 헌팅하면서 술 마시기. 와, 정답이다. 아, 축하드립니다. 헌팅에서 열정을 불태워버리자. 맞춰주셨으니까 저희가 경품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Y아티스트 콜라보 굿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 원하는 헌팅 상대. 일단 거의 무조건 연상일 거예요, 그죠? 본인 스무 살이니까. 아니, 동갑이나 연상. 연하면 안 돼요. 연하면 불법이 돼. 아니, 안 돼요. 아니, 안 된다니까, 솔직히 안 돼. 아니면 연예인분을 돼도 좋아요. 어떤 느낌이? 이상인 같은 사람? KT의 광고, 누군지 아세요? 알고 말하는 거야? 뭐야, 진짜로? 넌 요즘 뭐에 미쳐 있어? 나온 영상들, 이제 유튜브 채널 와이키키 스튜디오 검색하시면 됩니다. 20대라면. Why? 아, 홍대하면 또 뭡니까? 패션 피플. 네, 바로 보입니다. 국룰 패션에 국룰 헤어스타일. 아, 정말 실례 안 된다면. 아, 저 인터뷰를.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23이고 일주일 전에 전역했습니다. 단결! 본인 이제 오늘 뭐하러 나오셨어요, 홍대? 클럽 같은데 못 참는 부분이거든요. 홍대 여기는 가봐야 된다. 있나요? 뒤에 술집 거리라고 있거든요. 아, 저 홍대 다니세요? 아, 네, 좀 다녔죠. 뭐 재적당했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클럽! 최근에 가본 클럽이 어떻게 되시죠? 여기에 싱크홀이라고 있어요. 헐거지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홍대 힙합인들의 성지거든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퀴즈가 있고, 요즘 20대 친구들이 노는 법입니다. 본인은 뭐하고 노나요? 클럽 가고 놉니다. 아, 정답입니다. 예. 역시. 오늘 가면 몇 시에 나옵니까? 주로 한 3, 4시쯤? 지금 학교 다니세요? 아, 지금 휴학생입니다. 죽돌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저 또 못 참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까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쇼핑을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옷이 저 잠깐 돌아보세요. 아, 네. 거의 뜯겨 나가고 있어. 이거 봐. 이거 뭔 패션이야? 이게 또 디테일. 아, 못 참아요. 디테일은 뭐야? 정답 맞춰주셨기 때문에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레전드 방송! 꽝! 와! 꽝도 근데 선물이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빵빵 선물을 급구로 해와가지고 이해 부탁드리고. 네. 클럽에서 본인이 있다 좀 춤을. 간단한 스텝 정도 혹시 되나요? 아, 춤. 벽에 기대서 딱 이렇게 쓱 뒤에서 자, 한번 봐주고 아까 어깨 정도 타주고 약간. 죄송한데 어디 불편하세요? 아닙니다. 바로 신촌 세브란스 있으니까 가셔도 되는데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20대라면 Why? 아, 이런 놀러 오셨나요? 이거 근데 요즘 유행하는 정말 그... 아, 죄송한데 진짜 인터뷰 혹시 받아? 아, 페이지 여서 미인이...
친구 일행분도 계시나요? 일행분 아직 안 와가지고. 아 여기서 모이기로 했나요? 네 여기로 해가지고. 한정식인가요? 아니, 빵집인데 빵 먹으러 와가지고. 아, 지금 오늘 놀러 왔죠? 네 지금 놀러 왔죠. 아 오늘 패션을 그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떤 패션일까요? 홍대 네 밥 때려 부수러 간다. 뭘 부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홍대 빵집 부수러 간다. 친구는 몇 명 모인 자리예요? 오늘 3명 모이기로 했어요. 아 3명? 남자 3명입니까? 여자 2명에 남자 1명. 뭐야 본인 남자 아니에요? 그쵸. 거의 낄 수 없어요. 아니 학교 아, 너무... 동아리. 아, 무슨 동아리길래? 빵집 놀러 다니는 동아리여가지고. 아 빵집을 놀러 다니는 동아리라고요? 네네네. 빵집 동아리 이름 뭐예요? 도요미들이라고. 도요미들이요? 문어 좋아하는 귀요미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요미 회장이에요? 아 저는 그냥 도요미 1개 회원 남자 Y 분께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논다. 20대는 어떻게 노나요? 클럽 가기? 클럽 가기. 이유는요? 그래도 성인 되고 나서 클럽에 대한 열망이 있지 않을까. 몇 살이시죠? 22살입니다. 클럽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가고 싶은 걸리겠구나.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클럽을 간다. 오 근데 진짜로 정답입니다. 와 정말 축하드리고 여기서 혹시 가장 해보고 싶으신 건가요? 클럽이라고 하면 좀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파워스토어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KT 와이캠퍼스랑 파워스토어가 있는데요. 대학 시절 봤다고 설계가 됐거든요. 제가 거기서 강연도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홍대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꼭 보러 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경품을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 경품 결과는요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아 축하드립니다. 10만원 현금. 야 오늘 진짜 돈 안 먹는 데만 쓸 거예요? 아 오늘 제가 돈 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와이키키 스튜디오에서 본인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대라면 와이! 약간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것도 안 좋아하시죠? 수다 떠는 건 좋아하죠. 아 그래요? 네 수다 떠는 요즘 좀 감사히 좀 많이 알아봐 주셔서 누구 뒤 욕도 할 수도 없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자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혹시 잠깐만 좀 인터뷰 좀 가능해요? 네. 놀려고 왔죠? 네. 또 뭐하고 노세요? 릴스 찍고. 오! 진짜? 인생 사진 찍고. 인생 내 거 이미지 관리하지 마시고. 근데 요즘 20대 하는 게 뭡니까? 인생 내 거 말고. 술 먹고 놀지 않아요? 아 술 먹고 보통 논다. 술 좋아하세요? 아니 못 마시죠. 자 이미지 관리하지 마. 아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네. 3잔. 3병 아니고요? 아 3잔. 그러면 이렇게 놀면 기분이 좋다. 요즘 Y가 노는 법 하나라도 맞추면은 경품을 추첨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고 노나요? 방금 얘기한 거 할까? 하나 둘 셋 릴스. 요즘 20대는 릴스를 한다. 그래? 정답이다. 와! 이거를 맞춘 아니 릴스 어떤 거 찍으세요 요즘? 최근에 그 네. 이경영의 설마 영차? 응. 짠 어떻게 하면 돼? 좋았어. 으차. 죄송한데. 한번 해본다고요?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영차! 영차! 민망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박스에서 경품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자 경품은요? 와! 예술의 전당용 악기가 나오셨습니다. 뭐야 이거 오카리나거든요? 좋아요. 그럼 본인들이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여기서 액땜을 했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좀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20대라면 Y! 자 미미미 길거리 와이랭킹 챌린지. 아 오늘 20대 와이분들과 놀이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좀 클럽이나 헌팅포차 이런 데서 좀 젊음을 만끽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다들 한 번뿐 20대 잘 즐기시기를 바라면서 지원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미도 길거리 와이랭킹 챌린지! 진짜 친구 같죠? 상대방의 장점 뭐예요? 보기 싫어요? 작곡이시고 이쪽은 어떤? 보컬. 아 보컬이면 노래 한 소절 돼요? 그 킹카 춤을 굉장히 잘 추시는 모습을 봐가지고. 아 그럼 제가 춤을 한번 출 테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킹카 암하 마이 팬브리사